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새마치 장단 배워봤죠? 다들 열심히 쳐봤나요? 네, 열심히 했다고 선생님은 믿어요. 오늘은 자진머리 장단을 해보겠습니다. 자진머리 장단 구음은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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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딱,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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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딱. 장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진머리 장단입니다. 손장단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했었죠. 손장단.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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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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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장구가 여러분들 집에 없으니까, 자, 무릎에서 장단을 한번 쳐볼게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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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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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선생님, 어려워요. 하는 학생은 앞에 장단만 해도 돼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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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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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말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빵을 했죠? 오늘은 떡을 가져왔어요. 떡, 떡, 떡이 좋아. 떡, 떡, 떡이 좋아. 근데 더덩이 없어졌죠? 떡, 떡, 떡이 좋아. 꿀떡, 꿀떡, 떡이 좋아. 이렇게 해서 말장난으로 하면 훨씬 구음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진머리 장단에 맞춰서 덕성물기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덕성물기에도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가 있는데 매기는 소리는 선창, 제가 부르는 노래, 받는 소리는 그 뒤에 이어서 따라하는 건데요. 몰자 몰자 덕성 몰자, 선생님이 매기는 소리를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몰자 몰자 덕성 몰자 이렇게 하면 민요를 쭉 이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 반주와 장구 소리에 맞춰서 선생님이 먼저 선창으로 매기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소리로 노래를 할 건데 구경만 하지 마시고 받는 소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부분에 노래를 해보세요. 노래가 쉬워서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몰자 몰자 덕성물자 여러분 몰자 몰자 덕성물자 물자 물자 덕성 물자 비온다 덕성 물자 비온다 덕성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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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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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 물자 변난다 덕성 물자 변난다 덕성 물자 변난다 덕성 물자 변난다 덕성 물자. 네, 이렇게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하면은 훨씬 민요를 재미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참여의 시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장단도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풀자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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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변난다 덕석 풀자 변난다 덕석 풀자. 이번에는 매기고 받는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선창으로 매기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받는 소리로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몰자 몰자 덕성 몰자 여러분 비온다 덕성 몰자 여러분 풀자 풀자 덕성 풀자 여러분
덕난다 덕석 풀자 여러분. 덕석 몰기 전래동요를 부르면서 강강술래 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럿이 함께 할수록 훨씬 재미있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등교를 할 수 있을 때 모두 같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신나게, 정말 신나게 강강술래 놀이를 함께 해봐요. 다음 시간에는 국거리 장단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게요. 건강하세요.